담가놓고 이제 10초 뒤에 뺐다? 근데 슝 늘어져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막 뜨거워서 막 이러면서 또 동그랗게 막은 거라 이거. 야, 이 팀은 지금 내 거시기 사이에 들어왔어 지금. 빼! 빨리 빼! 빨리 빼라고 얘 지금 내 거시기 사이에 있다고 빨리 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자야 안녕. 이거 모자 우리 편집자님이 저희 선물해 줬어요. 아기 태어났다고 선물 세트 사주셨는데 모자만 제가 갖고 왔어요. 맞아요. 텐트는 요거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요거 이제 티모니 접근 금지용. 네. 티모니 접근 금지용. 티모니가 어머 귀여워라. 너무 이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기 태어났어. 근데 이제 3일 보내고 조금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그 목이 셔 있더라고 아기가. 그래서 새벽에 얘 울었거든 잠깐? 그 목 쉰 거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 오늘 할 말이 되게 많다. 우선 제 애기 이름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귀자는 태명이고 몇 달 동안 생각했던 게 미호가 있었어. 그리고 태어나서 얼굴을 보니까 다혜라는 이름이 조금 뭔가 잘 어울리는 거. 다 하고 살으라고 다혜.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정해놨고요. 이제 나머지는 철학관에 맡기기로 했고 철학관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우선 이제 막 엄청 검색을 했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재석님이랑 박명수님이 지은 장명소를 찾았어요. 와 여기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거기를 넣을 때 신청사항이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넣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제 아이가 컸을 때 방향성은 방송 쪽이나 다방면으로 유명한 사업가나 유명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근데 아빠가 바라는 미래는 흔히 말하는 공부로 석자 들어가는 직업. 귀자 머리뿔은 여전하다고 하는데 우리 귀자 머리뿔 입원했을 때 죽었었거든요 저거. 근데 제가 새벽에 아기를 씻겼어요. 씻겼더니 머리뿔이 다시 올라왔어. 모이카니야 이 정도면? 예, 우리 귀자 머리뿔 포인트예요, 포인트. 야, 이게 뭐해?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고 우리가 아기를 낳고 지금 사돈의 팔촌의 동네 사람들의 조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출산 방법부터 시작해서 너무 특수하잖아. 병원에 가면 거의 블랙리스트 같은 느낌이야. 어제 그 두손 모으고 테라랑 나랑 의사 교수님한테 이러고 잔소리 들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건 난 진짜 궁금하거든? 여러분들은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이 돼 있어요? 위험하다, 대단하다, 자연주의 멋있다라는 생각. 근데 이제 멋있는 이런 거는 이제 감탄 이런 거고 저는 진료받을 때 애기 잘 낳을 수 있겠네요 라는 소리도 듣고 막달 검사도 했고 그 결과지 가지고 자연주의 출산이 가능하다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실제 후기들을 많이 봤어요. 그 저도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해서 봤거든요. 그냥 하시는 분 조산도 선생님 오셔가지고 하고 그냥 힘주고 이렇게 계속 진통하시다가 이러다가 그리고 훅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본 것도 근데 그 사이사이에 공백이 엄청 길어 진짜. 그냥 원본 파일만 8시간 찍혔는데 편집자님한테 넘겼던 편집의 파일은 40분 정도밖에 안 돼. 정말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은 다 빼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나온 거야. 유튜브에서 진짜 좋은 영상만 보잖아. 근데 진짜 그게 다 편집된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생아를 담당하시는 전문의? 뭐 이런 분이 댓글을 다셨거든요. 그분의 댓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분 댓글 딱 보고 아 이분 말이 맞아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현재 느낀 굶어 걸려 생생아 전문의로서 태아식 출산을 너무 축하드리지만 이 동영상을 보고 자연주의 출산을 따라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글이거든요. 태아식처럼 출산이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되도록이면 아기의 안전과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큰 병원에서 출산하시기를 권유드려요. 이 케이스를 이어가보면 심지어 로컬 병원에서도 출산했는데도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좋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웬만하면 큰 병원에서 출산하기를 권유드려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인데 내가 이 글을 보고 내가 생각한 그대로예요. 그냥 아기를 낳고 나서 너무 위험했고 자연주의를 한 사람으로서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자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카메라를 가져가면 안 될까? 너는 아기 자는 이거 진짜 굉장히 기자한테 무례한 행동이야. 무례한 행동이야? 응 카메라 갖고 와서 보여줘. 어머 자꾸 이 사람도 자꾸 내 가슴 본다니까 자꾸. 누구 닮았어 근데? 근데 봐봐 여러분 얘 잡고 있어 봐. 나 사진 한번 갖고 올게. 내랑 한번 비교해볼게. 이거 나 어렸을 때 누구 닮았어? 아 테라 닮았다고? 쟤 나 닮았어. 성격은 나랑 테라 반반씩 닮았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어 이거 가정폭력, 가정폭력인데 심하네. 근데 너무 이뻐요.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이거한테가 너무 이뻐요. 게임 아이템 다 팔고 있어요 지금. 안 한다고 게임 접는데. 그 내가 그랬어. 야 강태 그냥 게임이라도 해. 너 그러다 나중에 우울증 오면 어떡해 했는데 아니래. 그냥 게임 아이템 팔고 있어 지금. 그리고 아침마다 강태가 아기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뭐 소홀하지 않고 청소도 다 하고요. 청소하면 뭐하냐 이 새끼들이. 이렇게 밥을 왜 이렇게 먹는 거야? 아이고 우리 티모니 울타리 뺐어요 여러분. 애들이 순해서 그래도 지금 재진 하고 있어. 최대한 못 오게. 저거 이제 테이블 있잖아 애들 되게 좋아한다. 지가 위에서 장난감 떨어뜨려 놓을더라. 아 여러분 저 큰일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베이비 그랬자 지금 제가 고장 내가지고 그리고 열탕 소독을 해버렸거든요. 휘어버렸어 이거. 왜 이렇게? 잠가놓고 이제 10초 뒤에 뺐다? 근데 쭉 늘어져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막 뜨거운데 막 이러면서 막 동그랗게 만든 거라 이거. 뭐, 너 못 봐서 그래. 아까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 좀 기다렸다니까. 지금 저거를 한다는 거는 티모니가 컨디션이 좋다. 피곤하지 않다라는 거야. 테라 그거 갖다 주라. 손 수건하나. 나 산후조리원 들어가 있으면 너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밥만 먹으라고 하는 산모라고.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강태님 산후조리 잘해주셔야 된대. 엄청 먹고 있어 나. 그래. 근데 이거 근데 거품 왜 나는 거야? 보글보글 보글 때만 있는 줄 알았어. 나 진짜 걔 너 이제 아저씨 돼가지고 아재 개그 아니야? 야 저것도 같이 여기 띄워줘. 여기 왼쪽 다리. 아니 저것도 방지턱. 아프지? 돌려. 아프지? 애기. 야 이 팀은 지금 내 거시기 사이에 들어갔어 지금. 야, 빼! 빨리 빼! 빨리 빼라고 얘 지금 내 거시기 사이에 있다고 빨리 치워줘. 빨리. 아니 시쳤어? 아니 시친 거다. 빨리 치워줘. 그거 아니야 먹지마. 그거 먹는 거 아니야 티모나. 어 티모니 큰일 날 뻔했네. 먹지마. 여러분은 참 자극적인 거 좋아한대 여러분이 또. 나도 좋은데. 뭐라고? 유튜브 갖고 왔다고? 뭐 제목 뭘로 해야 돼? 티모니가 고추를 걸었어 해야 돼. 다 먹었어 귀자야? 다 먹었나 봐. 이리로 오세요 우리 귀자 어린이. 어 인상 쓴 것봐. 너무 웃겨. 얘 트름 하는 거 보다. 어. 아 됐다. 어 트름 했다. 트름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래도 좀 몇 분 되게 옆으로 살짝 돌리고 우리 귀자 응아있지. 그만 찍어주세요. 여러분 방종할게요. 유바 휘바. 아기를 낳고 변한 거는 진짜 저는 이렇게 살면서 행복한 감정을 처음 느껴봐요. 근데 이강태는 나랑 연애했을 때 초반에 이 감정을 느꼈었대. 이 행복하고 날 보고 싶고. 어 그지 그런 건 있었어. 있었대. 나는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어. 너무 최고치야. 이 행복도가. 애기 봤어. 애기를 자꾸 보는 눈빛이 딱 그거였어. 진짜. 나였어? 그랬던 거. 너 그렇게 나 사랑했어? 아 그만해. 너 그렇게 나 사랑했냐고. 이준은 싫어하잖아. 그만.